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켈빈입니다. 올해는 6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사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우울한 한 해로 기록될까 두렵습니다만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우울을 떨쳐버리고 단풍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과 행복을 찾아볼까 합니다. 작년에 단풍을 찾아 전국을 다녀본 경험을 토대로 올해 2020년 단풍은 언제 어디가 좋을까 예상을 해본다면 먼저 국내 최대 기상사업체 K-웨더의 자료에 따르면 산이 20% 단풍으로 물드는 첫 단풍은 9월 26일 설악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 태풍으로 유실된 구간이 많은 설악산의 단풍은 가급적 시간을 두어 단풍이 산의 80%까지 물드는 10월 18일 절정기 전후에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단풍 절정기는 설악산보다 오대산에서 2일 더 빠르게 시작되어 10월 16일로 예상되는데 이때부터 단풍 물결은 금수강산을 누비며 11월 8일에 단풍 성지라 할 내장산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25일 가까이 되므로 누구나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최고의 단풍지를 찾아 망종안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요즘 일교차가 매우 커서 올해 단풍은 더욱 색이 곱고 수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친 심신을 역대급 2020년 단풍으로 진하게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 볼 때 기상센터의 예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단풍은 같은 산이라도 높낮이의 차이, 산세와 계곡의 방향 등에 의해 크게는 열흘 이상 국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에 즈음한 단풍 정보에 유념하시어 계획을 세우면 실패 없는 단풍 힐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제가 찾았던 첫 단풍 방문지 오대산부터 떠나봅니다.
9월 26일 설악에서 시작된 첫 단풍은 11월 8일에 내장산에서 절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단풍이 완전히 지는 시기까지 감안하여 대략 두 달 정도 행복한 단풍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모쪼록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아름다운 금수관과 자연산으로 힐링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